2021 K3 리그 12라운드 평택 시티즌과 양주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이고요.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아이탑 21 스포츠 조회수 1위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또 인터뷰가 승부차기보다 어렵다는 박창혁 골키퍼. 그야말로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의 화제를 모았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양 팀의 주장을 만나봤잖아요. 자, 평택의 이한빈 선수에게 여쭤봤는데 그야말로 양주시민축구단의 시즌 초반의 에이스 황정현 선수를 만나봤는데 현재 햄스트링으로 잠시 전력의 이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장결희 선수가 좋은 날이 오겠지 뭔가 조금은 의미심장한 글을 한 차례 어제였나요? 그제게인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기 앞서 양팀의 라인업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평택시티즌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안일주, 김정훈, 양경목, 박청혁 골키퍼, 유창균, 김석진, 최윤성, 박동훈, 김경훈, 이동건, 심은섭, 이지훈. 오늘 경기 이태훈 주심, 장기진 제1부심, 김수현 제2부심, 박정호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시티즌, 화면 오른쪽이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지난 경기 11라운드에서 평택이 3대0이라는 정말 이번 시즌 거의 유일한 대승을 거뒀지 않았습니까? 네. 자, 경기 이어져요. 이어졌어요. 그대로 슛! 멋진 선방! 네. 와, 평택이 사실 슈팅이 없었는데 첫 번째 슈팅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앞쪽으로 전개된 롱볼 그리고 세컨볼을 한창훈 선수가 낙하 지점을 잘 포착해서 접어놨고 패스가 네. 이어졌어요. 좋은데요. 김여호서의 패스 전방! 이번에도 이어서 네. 슈퍼 태클! 와, 지금은 그야말로 한 골을 막아낸 태클이었습니다. 네. 이영석 선수가 도전적인 수비를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볼에 대해 거의 뭐 접착제가 달려있는 것 마냥 그렇죠. 잘 끊어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 기회예요. 열리는데요. 이지훈! 이지훈!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평택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실책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한 차례 수비진들이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는데 동료들을 깊숙하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길게 갑니다. 헤더 뒤쪽으로 흐른 볼 그대로 슛! 박성현 슈퍼택! 와, 지금은 흘러나온 볼을 그대로 땅볼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너무나도 빨래줄처럼 잘 뻗어갔거든요. 그렇죠. 박청현 골키퍼 슈퍼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주가 확실히 패스앤무빙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후반전이에요. 네. 연결 네. 좋았는데요. 터치도 좋았고요. 그대로 슛! 흘러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철호의 찬스에서 박동훈의 왼발이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 약간의 공수 밸런스를 포기하면서도 오늘 경기 윤상철 감독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연승에 목이 말라있는 평택시티즌 한창우 왼쪽 연결! 이어졌고요. 이한빈 좋아요.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슈팅에 약간은 힘이 풀리긴 했지만 앞선 장면에서 이한빈 선수의 여유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여러 차례 충돌도 있었고요. 네. 롱스로인 붙여줍니다. 백준범 골키퍼가 빠르게 잡아줬습니다. 네, 지금도 수비 맞고 자책골로 연결될 뻔한 평택의 위기였는데 네. 일단은 백준범 골키퍼가 반응을 잘했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을 만큼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정말 이 화면이 오늘 경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평택과 양주의 12라운드 경기 승점 1점씩 나눠 가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이태곤이었고요. 백현기 해설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